일단 이제 3, 4교시를 할 건데요. 일단 3교시가 거기 62페이지부터 시작하죠. 일단 이제 아까는 제가 이제 수도학원의 이제 강의 과정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기술사 공부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정도만 이제 이거는 다 똑같아요. 뭐 수도학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냥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했다가 지금 이제 뭐 조금 쉬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기술사 공부의 정도는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거를 잘 모르세요. 공부를 시작하시면 그 시험의 특징을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얘는 주관식 서술형이잖아요.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맘대로 써서 답을 구성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대신 채점자가 보기에 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답을 점수로 안 주겠죠. 문제는 나는 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쓰면은 쪽팔린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시험이에요. 어떻게 써내든지 나는 써내고 채점자는 채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 내가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정도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도가 없고요. 그래서 정도는 없는데 대신 공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 요 길만 따라가면 합격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든 합격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합격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시험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31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몇 문제를 골랐어야 되는 시험이냐면 22문제를 골랐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2문제면 내가 70% 이상은 써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쓰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고요. 내용이. 아니면 내가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 거짓말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특징이 어디서 오냐면요. 거짓말을 왜 여러분들이 잘 못 쓰냐면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공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공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못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공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르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모르면 안 쓰는 분들. 근데 몰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시험인 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을 내가 공부를 시작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거 대충 해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야 되는 시험이고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떨어져요. 그 열심히 한 결과를 내가 쟁취하는 시험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직장인들이시잖아요. 직장인인데 나는 직장에도 다니고 물론 직장은 다녀야죠. 나의 생계니까. 그러면 나한테 남는 시간은 내가 낮에 일한다고 치면 저녁 시간뿐이 없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에 친구도 만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술도 마시고 일단 술을 가급적이면 안 마시는 게 좋고요. 친구 간의 관계도 당분간은 내가 합격할 때까지는 줄이시는 게 좋아요. 줄이시는 게. 아예 만나지 않고 꼭 필요한 때는 만나셔야죠. 근데 줄이시는 게 좋고요. 합격할 때까지는. 정말 내가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당연히 수험생 모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주말이 제일 시간이 많은데 주말에
시간 안 되고, 시간 안 내서, 시간 내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학원에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런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원비만 갖다 주는 거죠, 저한테. 물론 뭐 제가 다 가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왕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셔야 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 마음만 있으면 시작하시면 돼. 정말 내가 몇 년간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몇 년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끊임없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원을 안 다니고 나는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학원을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뭔가 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원에 다니면 장점이 뭐냐면 유사한 것들은 많이 알려주잖아요. 유사한 것들은 많이 알려주고 자료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동기 유발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지쳐요. 되게 쉽게 지쳐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라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고, 뭐, 수도 학원에 아니셔도 돼요. 다른 학원에 가서 들으셔도 되는데, 학원에 다니시면 장점이 많이 있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 더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지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지치지 않는 마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이 공부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정보통신이 어려운 기술사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새롭게 기술들이 나오고 옛날 기술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또막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공부해야 돼. 계속 회차가 가면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늦으셨어요, 이미. 늦으셨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을 더 이렇게 두고, 아, 나몇년 후에 한번 해볼까, 이러시면 더 어려워요, 그때는. 제 생각에.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3교시 시작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고, 시작하시려면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제 누화, 동축 케이블의 누화 현상과 극복 방법, 동케이블이죠. 동축이 아니라 동케이블, 코퍼. 예, 누화 현상 극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누화의 개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통신선로나 전력선이 내 통신선로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누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인 결합이나 전자적인 결합이나 두 회선 간 정전결합, 그 다음에 신호의 누설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도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개념도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유형은 용량성 결합하고 유도성 결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두 회선 간에 캐패시터 성분이 때문에 영향을 받을 그 캐패시터 성분이 형성되는 거를 용량성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유도성 결합은 거기 이제 코일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원리는 전기적인 결합이냐 자기적인 결합이냐 요두 가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로 이제 근단 누화하고 제가 아까 원단 누화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용량성 누화의 극복 방법은 결론은 접지예요. 접지나 차폐 두 가지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주요한 방법은 접지예요. 그 다음에 유도성 누화의 극복 방법은 선을 꼬아서 전송하는 거예요. 꼬임선을 사용하는 게 유도성 누화의 극복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VPP. 이제 가상 발전소라고 하죠. 버추얼 파워 플랜트니까 가상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분산형 자원. 분산형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풍력을 이용한 발전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런 분산 전원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통합 제어하고 하나의 발전기처럼 운영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VP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전량이 일정치가 않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이런 발전 방식들은 발전량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고 남는 전력을 저장 제어하는 ICT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개념도를 보시면 소규모 분산 자원, 그러니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걔네들을 모아서 연결해서 자원화해서 예측하고 최적화해서 거래하겠다고 하는 개념이 VPP의 개념도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거기 이제 69페이지에 보시면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간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동할 수 있고 분산, 그러니까 떨어져 있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간헐성, 변동성,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ICT 기술로 예측력을 높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서 수요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고 분산, 이제 하나의 통합 발전소로 관리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개념이 VPP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도는 거기 최상위 VPP 플랫폼이 있고 하위 VPP 플랫폼이 있는데 하여튼 VPP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RTU라는 장비가 밑에 이제 그 VPP 플랫폼에서 제어나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받아서 로컬 제어기로 전달하는 RTU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제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붙어서 제어할 수 있는 로컬 제어기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VPP 플랫폼, RTU, 로컬 제어기 세 가지를 거기에 구성 요소로 적어놨고요. 주요 기술은 스마트 그리드, 분산형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세 가지를 저는 써놨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 그 다음에 대가 산정에 관련된 표준 기준을 감리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표준품셈을 제정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이유는 감리 대가 산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주처에서 감리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미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산정할 때, 그러니까 근거자료로 얘를 활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뭐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고요.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개념도가 조금 흐릿한데 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의 기본 업무를 거기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감리 3번에 보시면 감리원 소요 인력 산출하고 배치 기준이 있는데 감리원 소요 기준은 공사의 복잡도가 공사 규모를 반영하도록 그 감리 표준 품셈에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 금액 단순 공정이냐 보통 공정이냐 복잡 공정이냐 서로 다르게 산정하도록, 그러니까 복잡 공정으로 갈수록 감리원을 더 많이 배치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감리가 어떤 감리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크게 정보통신 쪽은 주택 분야가 있고요, 건축물 쪽이 있어요. 정보통신 감리는 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업무용 건축물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나 아니면 뭐 다세대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아닌 분야가 있어요. 감리는, 정보통신 감리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도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물 아니잖아요. 근데 정보통신 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은 어떻게 배치 인원을 조정하도록 돼 있냐면,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800세대 이상으로 나누어서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치 기준은, 철근 감리원하고 뭐 보조 감리원, 이런 것들은 다 그 표준 품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 감리원, 이제 뭐 공사 전체 기간 동안 배치하도록 돼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감리대가와 감리원 배치 기준 산정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단순 공정이냐, 보통 공정이냐, 복합 공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리원한테 들어가는 직접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재경비가 붙어요. 그 다음에 기술료가 붙고 그 다음에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거기 주재비, 출장비, 현지 사무원 급여, 현지 차량 운행비, 도서 인쇄비 이렇게 경비를 산정을 해서 주로 감리비를 구성을 해요. 근데 결론은 기술료하고 직접경비 빼놓고 결론은 뭐가 문제겠어요? 이 감리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감리원 몇 명 투입했냐가 가장 큰 결정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러면 요 감리 표준 품셈에 따라서 지금 감리비를 산정하고 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막 뭐 보통 공정이냐, 복합 공정이냐, 이렇게 이제 적용하려고는 조금씩 확대는 되고 있는데 모든 공사에 있어서 다 이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2019년 3월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을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 딱 해보시면 딱 그 자료 떠요. 그 자료를 딱 보시면 아,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얘는 그거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답안지에 이거를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축약해서 넣은 거라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자료를 가져다가 심화반에서 한번 강의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 2회차에 걸쳐서 했는데 시험에 계속 안 나와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뭐 한번 계산 시험 그러니까 한번 보실 필요는 있죠. 뭐 나쁘지 않은 자료예요. 그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설계비나 아니면 감리비를 산출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표준 품셈에 의한 방식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공사비하고 용역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용역하고 공사의 차이를 말씀드리는데 용역은 사람만 투입하는 거예요. 얘는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노무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재료비가 들어가죠.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비나 아니면 기타 부속재료들이 들어가는 거는 공사비예요. 그래서 아까 내역서를 꾸미시오. 거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 방식에 표준 시장 단가 방식하고 표준 품셈에 의한 방식이 있어요. 얘가 하나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하고 예? 뭐요? 엔지니어링 단가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 가산 방식. 예.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인데, 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감리비 그것 뭐냐면 감리 표준품셈이에요. 얘하고 비슷해요. 근데 엔지니어링 단가, 엔지니어링 별로에 의한 그게 필요하니까. 얘죠. 그거 있는데 왜 굳이 정보통신만 이걸 만든 이유가? 정보통신이 뭐냐면 왜 이렇게 했냐면 정보통신이 그냥 감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단순하게 그냥 단순 공정이 있고 보통 공정이 있고 복합 공정이 있잖아요. 감리하기 어려운 공정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전기 감리 이런 것들은 그냥 저걸 쓰는데 인지니어링 단가에 맞춰 쓰는데 예. 굳이 통신은 이걸 만든 건데 그게 이게 좀 안 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만드시면 되죠 전기에서도. 근데 들리니까 그
너무 높게 안 나와요. 너무 높게 안 나오고요. 그 지역적으로 울릉도에서 가서 감리를 한다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사실. 거리상으로도 하게 돼 있어요, 거리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요 방식하고 비슷한데 여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가 돼 있어요. 이 차이는 이거예요. 이제 하여튼 두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준시장 단가냐 표준품셈 방식이냐 이거 딱 나오면 감리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사비 뽑는 방식이고요. 용역비는 실비적인 가산 방식하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얘를 표준품셈에 똑같은 말이지만 감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리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착공전 설계도 확인하고 사용전 검사제도. 설계도 확인은 둘 다 관공서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근데 이제 착공전 설계도 확인은 착공 전에, 그러니까 공사 시작 전에 무조건 관공서에서 그 설계도면을 확인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가 돼 있냐 이거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적합하게 설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해야 되잖아요. 재시공 예방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전 검사는 1999년도부터 기술 기준에서, 그러니까 얘는 공사가 다 끝나고 보는 거죠.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성하고 필요 시기가 거기 있고, 이제 뒤에 보시면 78페이지 하나로 정리할게요. 4번에 착공전 설계도 확인은 근거 규정은 어딨냐면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는 거기에 착공전 설계도 확인도 있고 사용전 검사제도의 근거도 거기 있어요. 근데 시행령에서 달라져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35조의 2, 제36조 이게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은 2005년도, 1999년도, 목적은 재시공 사례 방지하고 시공품질 확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자하고 이건 똑같아요. 공사를 발주한 자가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자가 지자체, 자치단체장이에요. 대상공사는 똑같아요. 군해통신 선로설비, 이동통신 군해 선로설비, 그 다음에 방송공동 수신설비. 똑같이 세 개를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OTS는 오퍼레이팅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운영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의 운영 기술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업 운영. 그러니까 산업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업 설비. 산업 설비가 운영되는 그 기술에서 거기도 제어나 이런 신호나 데이터들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산업 설비들이 폐쇄 환경에서 운영됐어요. 폐쇄. 근데 요즘은 융합한다고 해서 다 IT 쪽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전력망이 IT하고 연결되는 기술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전력망은 폐쇄망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폐쇄망이 아니라 조금씩 연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 그거를 OT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용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이 너무 복잡한데 제가 적정한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특징은 거기 IT하고 OT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는 IT에서는 기밀 유지고요. OT에서는 가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OTS 구성 요소는 레벨 0, 1, 2, 3, 4 해서 맨 밑에 하단에 달려있는 거는 액추에이터하고 센서 이런 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있잖아요. 일반 IT 영역하고 연결하는데, 그래서 이제 맨 위측에는 IT 영역이 있는 거고, 중간에 이제 제조 운영 시스템 영역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단계는 0, 1, 2, 3, 4로 나눴고, 거기 구성 요소에 보시면 각종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단계별 구성 방안을 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1, 2, 3, 4에 의해서 거기 OT 영역을 0, 1, 2로 보고 답을 거기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OT 영역하고 IT 영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필요한 보안 기술이 네트워크 보안, 뭐
침입 악성 코드 탐지, 중요 정보 보안, 생산 설비 보안,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보안 기술을 정해놨고, 각각의 필요한 그 네 가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이 거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200점, 100점, 10.0, 84페이지요. 호스트가 30개인 서브넷으로 설계하시오. 그러니까 서브넷을 먼저 설명해야 되죠. 서브넷이 뭔지. 서브네팅하고 슈퍼네팅의 개요를 거기 적어놨고요. 이제 개념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특징 서브네팅하고 슈퍼네팅 쭉 그냥 그 1번하고 2번은 그거에 대한 상위 개념에 대해서 아니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문제풀이 조건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 거기 가 문제 조건에서 IP 주소 맞고요. 서브넷 마스크 맞고 A기업이라는 말이 없는데 제가 이거를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풀이 하던 거하고 비슷한 문제라서 그 문제를 가져다가 변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A기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못 지웠어요. 그래서 그 말은 지우고 필요한 IP 수는 IP 수가 27개도 잘못됐죠. 30개. 그거를 못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 밑부터는 맞아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터하고 마스크하고 호스트 개수와의 관계가 뭐냐. 그래서 그냥 문제 조건으로 그 보면 서브넷 마스크가 255점, 255점, 255.0 이렇게 하면 호스트 수는 몇 개 나오냐면요. 게이트웨이 주소하고 브로드캐스팅 주소 빼고 254개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비트를 그 호스트 주소로 헐어서 서브넷 마스크를 25개를 하면 네트워크 개수는 2개가 되고요. 호스트 수는 126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한 비트를 더 가져가면 26비트를 서브넷 마스크로 사용하면 네트워크 개수는 4개가 되지만 그 호스트 수는 62개로 줄죠.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마다 62개의 서브넷을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비트로 가져가면 네트워크 개수는 8개가 되는데 호스트 수는 30개로 딱 줄죠. 그러면 이게 딱 문제 조건에 맞죠. 호스트 수가 30개인 서브넷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8개, 거기 1, 2, 3, 4, 5, 6, 7, 8, 8개 네트워크 나오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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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 그 옆에 있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2개 빼고 30개의 IP의 범위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서브넷 마스크는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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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러면 총 네트워크 수는 8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 호스트 수는 30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여러 번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금방 나와요, 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안 풀어보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한 분들은 금방 풀어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설계하라고 했는데요. 예. 사과 나오는 사과 문제 풀이라고 전달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설계자가 한 게. 아, 그거는 문제 푸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정답만 써도 되죠. 이제 정답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4번 문제풀이 그냥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는 문제를 푼 거고 굳이 이거를 다 넣어야 되냐? 이거는 아니죠. 이제 그냥 정답만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얘가 구성이 되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WC 표준 기준에 정의된 나이파이하고 OCC에 대한 각각의 수신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VLC 가시광 통신에 대해서 썼어요. 이제 가시광 통신은 원래 한 10년 이전에 처음 이제 제안한 영국의 하스 교수라는 분이 제안한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가시광 통신은 빛을 이용해서 빛이라고 하는 거는 꼭 가시광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외선이나 적외선 영역까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가시광선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소는 거기 컨텐츠 서버하고 제어기, 사용자 단말 이렇게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OWC 표준 기술이라는 게 뭐냐. OWC는 결론적으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해서 통신 그 할 수 있는 빛을 이용한 통신 표준을 만드는 광통신, 그러니까 광통신, 무선 광통신의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광통신의 표준을 OWC라고 하는 거고요. OWC는 크게 세 가지 기술로 나눌 수 있어요. 라이파이, 그 다음에 OCC, 그 다음에 거기 LED, ID 세 가지가 있죠. 다번에. 그러면 이제 그 수신기를 봐야 되니까 거기 이제 그 92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시면 VLC는 원래 그런 개념인데 라이파이는 LED하고 거기 트랜스미터 보시면 LED하고 LED 아니면 레이저 다이오드 LD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를 보시면 무조건 포토다이오드로 수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다운링크를 보면 LED에서 쏴주는 거를 보면 거기 비저블 라이트거든요. 가시광선을 사용하고요. 업링크를 보시면 자외선이나 아니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R이나 VL이나 UV를 다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OCC를 보면 OCC는 뭐예요? VL이나 IR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카메라로 수신하는 거예요. 카메라. 카메라가 빛을 수신할 수 있잖아요. 밝기를 수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로 주로, 그래서 핸드폰으로 많이 통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FSO가 있고, 그래서 수신기 특징은 라이파이는 LED나 아까 LD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토다이오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OCC는 포토다이오드가 없어도 돼요. 카메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로 OCC는 별도의 수신기가 없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이미지 센서로 가시광 데이터를 직접 수신하는 기술을 OCC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저속 통신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라이파이는 PD가 있어야 되고 이제 감도가 좋고 응답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방식이 라이파이예요. 그래서 거기 수신기 특징을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위성항법 시스템 KPS의 구축 동향은 우리나라가 이제 KPS 위성항법 시스템, 항법이에요. 항법. 그러니까 지금 통신이 아니고 항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텔라이트 시스템 GNSS, GPS나 갈릴레오나 글로나스나 베이두하고, 베이두는 뭐예요? 전 지구적인 항법 시스템이죠. 근데 얘는 우리나라 지금 위성항법 시스템 KPS는 지역항법이에요. 지역항법.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및 부속 도서만 하는 거예요. 그 내에서 위치치기만 하겠다고 하는 게 KPS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지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역항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구성도는 우린 그 통합 운영센터, 위성 간제센터, 안테나국, 감시국, 서비스를 임무 제어국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PS하고 지역항법하고 GNSS,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위성항법 시스템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공 서비스는 일반 위치측이 시스템이 있고요. SBAS 서비스도, 위치 보정 서비스도 해요. 그 다음에 미터급 서비스, 센치미터급 서비스, 탐색구조 서비스 이렇게 다섯 개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계획은 거기 KPS의 구축계획은 우주부하고 지상제어부 거기 표 보세요. 세 개의 정지궤도 위성항법을 띄우는 거고요. 다섯 개의 경사궤도 위성을 띄우는 게 목적이고요. 지상제어부를 보시면 시스템 운용센터 2개소, 위성관제센터 2개소, 10개소의 위성 안테나국, 국내 신호감시국 5개소, 해외 신호감시국 10개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성을 해외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해외 위성 감시국을 10개소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쯤 두겠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이런 데에다가 빌려서
돈 주고 빌려서 10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축 동향은 2018년에 이 계획을 잡았고요. 2021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KBS의 위성 예비 타당성 조사 그 보고서 딱 치면 딱 떠요. 그거 딱 보시면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다 참조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성을 띄우려면 국제위성항법위원회에 정식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입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본부가 출범했어요. 이미 2022년 7월에 한 1년 이제 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의도 개최하고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203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자체 위성항법을 가지는 거예요. 지역항법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EMP의 발생 원리하고 EMP에 대한 보호기술. EMP에 대한 보호기술은 뭐 딱 두 가지 뿐이 없어요. 전도성 위협이냐, 복사성 위협이냐. 전도성 위협은 뭐예요? 선 타고 들어오는 거. 복사성 위협은 그냥 무선으로 날아오는 거. 그런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구비해 놓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도성 위협, 선 타고 들어오는 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필터죠, 필터. 그 다음에 복사성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은 뭐예요? 차폐예요, 차폐. 그러니까 뭘로 막든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차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EMP라고 하는 거는, 고강도의 전자기 펄스라고 이야기하죠.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인데 고강도예요. 아주 크기가 커서 대부분의 전자장비나 통신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위에, 그러니까 공중에서 터트려가지고 아주 큰 센 고강도의 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그게 지상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면 지상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하고 통신장비가 일시에 타격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핵으로 그거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핵폭탄을, 조그만 핵폭탄을 터트려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아니라 고강도 전자기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를 터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그러니까 하나는 핵 EMP가 있고요. 하나는 비핵 EMP가 있어요. 폭탄이나 고주파 발생기를 터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로 핵은 그냥 간단하니까 핵 조그만 거 하나 써가지고 탁 터트리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거기 이제 개념도 나와 있고, 공격 구분은 뭐 낙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거기 핵 EMP나 비핵 EMP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무기화 되면 무서운 거죠. 무기화 해서, 전자장비하고 통신장비를 일시에 다 무력화 시킨 다음에 공격을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생 원리는 컴퓨턴 효과예요. 컴퓨턴 효과. 그래서 핵 분열 시 발생하는, 아니면 고주파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그 전자하고 공기 분자하고 결합을 해서 컴퓨턴 효과에 의해서 지구 표면으로 고출력 전자기 펄스가 내려오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이게 사실 발견된 지 자체가 예전에 미국에서 핵폭탄 실험하다가 발생한 거예요. 핵폭탄, 지네가 핵폭탄 터뜨렸는데 이상한 다른 쪽에서 전자장비가 이상 동작을 해서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거를 무기 체계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의 위협 정의하고 거기 4번에 보시면 위협별 보호 기술이 있어요. 딱 한 가지씩만 적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거, 보호 필터 사용하고 차폐 기술을 사용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도성 위협하고 복사성 위협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요 군사시설들은 다 이제 이런 게 적용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서울 상공에서 그게 하나 터지면요, 우리나라 난리 나죠. 전체가 다 마비될 거예요. 전국이 다. 이제 왜냐하면 민간 시설들은 하나도 방어 시설 없어요. IDC 센터, 일단 데이터 센터는 일시에 다 망가져요. 다 차폐 시설 안 돼 있잖아요. 다 이제 뭐 다 들어오니까 다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죠, 이게. 군사적으로는, 군사시설, 주요한 군사시설들은 다 이런 설비가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민간시설들이 대부분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얘를 방호를 빨리 방어할 수 있는 설비들을 빨리 갖춰야 된다. 이런 주요한 설비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도 이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비프를 이용한 제가 이 문제가 제일 풀기 어려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CCTV 관제 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답을, 문제를 풀어야 되나. 이 구축 방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풀자. 그렇게 결론 내렸고, 그냥 풀었어요. 이제 뭐, 온비프는 다 알고 있듯이, 상호 운영성을 CCTV, 그러니까 원래는 CCTV뿐만이 아니라 IP 기반의 물리적인 보안 제품에 대해서 상호 운영성을 하기 위해서 온비프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CCTV에 주로 적용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번에 특징 비교 보시면 온비프하고 TTA 시험 인증을 저는 그냥 비교해 놨고요. 프로파일하고 프로토콜이 S, C, G, Q, A, T, M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에 따라서 표준을 만들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한 온비프를 활용한 CCTV 관제 서비스 구축 방안은 전 그냥 구축 방안이니까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제 시공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 이렇게 해서 세부 구축 방안을 거기 그 밑에 있는 계획의 현황 분석, 계획 수립, 뭐 그다음에 구축 설계, 서비스 연계 설비, 통합 관제 센터 발주, 뭐 그다음에 시공 계획, 시공 감리, 시험 준공, 운영 계획 수립, 운영 관리로 해서 그냥 쭉 쓴 다음에 어디에서 온비프를 활용할까 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구축 설계할 때 당연히 온비프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서비스 연계 설비 할 때 온비프를 활용해서 서비스 연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중에, 나머지는 이제 설계가 됐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구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재를 사다가 박으면 되는 건데, 시험할 때 온비프를 활용해서 성능 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이상음원 탐지 시스템. 이상음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생활 노이즈가 아니라 이상한 음원이 발생하면 걔를 알아채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어요? 공중화장실 같은 데서 여자 비명소리가 난다든지 이거를 이상음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 나야 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 옆에서는 차량 충돌음, 아니면 유리창 파손음, 이런 소리가 나면 걔를 인지를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능형 이상음원 탐지 시스템이에요. 지능형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그냥 그것만 탐지하는 게 아니라 걔가 그 음원이 어떤 소리가 났다라는 거를 탐지하고 걔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의 구성 요소하고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셔 해서 이제 얘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강력 범죄라든지 이제 사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보면 이 음원 탐지를 해야 되죠. 유리창 파손음, 비명 차량, 경적, 차량 사고 폭발음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거고요. 이제 모니터링은 이상음원 감지 장치 자체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상음원 발생 감지 장치에 전원이 온오프 돼 있는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음원 발생 감지 장치 기능에 이네이블 디세이블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음원 탐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손음, 비명, 차량, 경적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은 이상음원 탐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되니까 걔가 꺼졌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네이블 돼 있는지 디세이블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분석 기능은 이상음원하고 기타 생활소음하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방향 탐지도 해야 돼요. 이상음원 탐지가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송출 기능은 타 시스템으로 이상음원 탐지 정보하고 이제 가능하면
거기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하고 이상 음원 탐지 시스템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카메라까지 소리가 나는 방향의 영상을 송출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구성도는 비상음원 감지부가 있고요. 데이터 전송부가 있고 비상 출동 및 표시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는 이 세 가지에 따른 구성 요소를 거기에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이상 음원 탐지 시스템의 설계 시 고려사항은 일반적인 고려사항하고 거기 비상음원 감지부, 데이터 전송부, 비상 출동 및 표시부에 대한 설계 시 고려사항을 구성 요소별 고려사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별 고려사항을 보면 이제 설치 목적, 그러니까 감지부의 위치, 높이, 감지 범위, 감지 성능, 설치 환경, 실외에 설치되냐, 실내에 설치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탐지 기능도 반영해야 되죠. 어디까지 얘가 탐지할 수 있는지. 유리창 파손음이냐, 비명소리냐, 타격음이냐, 뭐 경적이냐, 충돌음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데이터 전송부는 걔를 어떤 전송 방식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전송할 거냐, 통신망을 어떤 기준으로 설계할 거냐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부분 이 비상음원 탐지 시스템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통합운영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하고 연계 방안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벨, 그 다음에 이제 비상출동 및 표시부는 비상벨, 그 다음에 경광 등 스피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제 서버, 그 다음에 외부 연동,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융합설비 설계 기준이 있다고. 그거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요약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공동 수신설비 설치 기준에 따른 안테나 시공실 고려사항. 방송공동 수신설비는 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그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방송공동 수신설비, 나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지만 요즘 안테나 잭에다가 꽂고 TV 보는 사람 없잖아요. IPTV나 다 케이블 TV 신청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신청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방송공동 수신설비에 의한 우리 집에 방송공동 수신설비 안테나로부터 수신한 전파를 우리 집 TV로 보기 위한 그 잭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거는 IPTV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IPTV하고 케이블 TV를 신청하지 않아도 집에서 기본적인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이 방송공동 수신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 관련된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건축법이나 아니면 거기 건축법하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방송공동 수신설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방송공동 수신설비를 설치해야 되냐 이런 거 보면 안테나를 중복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수신설비가 없으면 각 가정마다 내가 지상파를 수신하려면 안테나를 다 설치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안테나 난립으로 인해서 미관상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접 안테나, 우리 집도 안테나 있고 옆집도 안테나 있고 그러면 서로 간섭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질 열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제 개념도는 그렇게 돼 있죠. 주로 뒤에 보시면 뒤에 뭐 케이블 TV가 이 방송공동 수신설비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케이블 TV가 있고 안테나 쪽이 있고 케이블 TV하고 안테나 쪽을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테나 수신설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엔드 설비로 우리 이제 헤드엔드 설비로 연결이 되죠, 걔가. 그래서 이제 전송선로 설비, 헤드엔드 설비를 거쳐서 전송선로 설비로 가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오는 방송공동 수신설비 잭이, TV 잭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하고 주택건설 등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사용전 검사 대상이기도 하죠. 우리 법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는 안테나 수신 설비, 헤드엔드 설비, 전송 선로 설비로 제가 나눠서 써놨고요. 이제 문제에서 준 방송 안테나 시공시 고려사항은 일단 방송공동 수신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안테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파조사를 해야 돼요. 전파조사에 한 다음에 시공 전에 수신 전개 강도 같은 거 확인하고요. TV나 이런 게 다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안 나오는 아파트 동에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안 나오는,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부분 이제 전파조사 팀을 불러서 전파조사를 각 동에 올라가서 해서 제일 잘 나오는 그 동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설계, 왜냐하면 설계도면에 어느 동에 설치하라고 이미 나와는 있잖아요. 근데 그 동에 설치하면 안 돼요. 물론 그 동에서 잘 잡히면 해야 되지만 그때 설계 도면을 그릴 때는 왜 안 되냐면 그때는 땅바닥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면 또 전파 환경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전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안테나 접속은, 안테나는 뭘로 해요? 통축 케이블로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빗물에 침수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해, 그 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 조건, 보호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전파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끔, 거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피해 침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돼요. 수신 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돼. 피해 침 옆에다가 설치해야 돼. 피해 침부터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풍화중,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바람 많이 부니까 풍화 중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 구조 기준 등에 따라서 안테나 지지물이 있어요. 지지물이. 안테나를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거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지지물이 있고요. 풍화 중에 견디도록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선하고 아까 누화를 고려해서 전력선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 이제 끝났어요. 아, 딱 시간을 딱 맞췄네요. 딱. 이거를 제가, 이제 제가 항상 시험을 보면, 그날 1교시가 몇 시에 끝나냐면 10시 40분에 끝나거든요. 항상 1교시가. 제가 항상 10시 40분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받아서. 그날부터 제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이 자료 만드는데 딱 24시간 걸렸어요. 제가, 토요일 날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해서 문제는 다 풀었고, 이제 나머지 앞에 뭐 분석이라든지 이거를 월요일 날 정리한 거예요. 이제 문제 풀이는 제가 딱 24시간. 이제 이번 문제는 좀 시간이 약간 적게 걸렸어요. 그러면 약간 제가 고민할 요소가 좀 적은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저번 이제 129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날은 이제 일요일 날까지 다 못 풀어가지고 사실은 월요일 날 한 4-5시간 더 했어요.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번 문제는, 이번 시험은 고민해야 될 정도로 뭐 문구가 길거나 이런, 저번에는 막 문구가 너무 길어가지고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번 시험은 문구가 좀 적어져가지고 문구를 많이 주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 이제 공부, 하여튼 시작하시거나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냥 내가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이런 생각으로는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왕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게 돼 있는 시험이고. 뭐, 그것만, 그거 하나만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자료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 자료는, 이렇게 풀어놓은 자료는요,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단답형이 한 지금 600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도 한 2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얻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열심히 안 하면 이런 자료가 뭐 필요가 있냐고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뭐 휴일인데 나와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게 있습니까? 지방에 계세요? 네. 어디세요? 현재는 대전에 있고. 대전? 나중에 부산으로 옮겨요. 저보다 가까우신데요. 저 김천에 있는데. 저도 주말마다 오는데요.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